3강인데요. 시를 쓰는 것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의 경계를 살피게 합니다. 불확실한 시대에서 작금의 시들은 다소 개인적이거나 애매모호한 방향으로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언어에서 치열한 마무리를 거쳐 드러난 시어들은 이러한 현상 속에서도 유의미한 일입니다. 시는 일상을 토대로 한 상상력만으로 발현된 단순한 결과물이 아닌 성찰입니다. 또 생명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시를 쓴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을 경외하고 송축하는 그런 중차대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시는 언어로 만든 생명체이지 공산품이 아니다. 억지로 문장을 꼬거나 비틀지 말라는 주제로 선생님들하고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시는 언어로 만든 생명체이지 찍어내는 공산품이 아니다. 언어로 만든 생명체, 누구나 잘 아는 말입니다. 존재의 집이라는 얘기죠. 사유는 존재를 규정한다는 말도 있어요. 네, 뭐 이건 적을 것은 없고요. 네, 그렇다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한 편의 시를 쓰거든 다음 시를 위해 있도록 해라 그랬어요. 저 같은 경우입니다. 저는 꼭 한 편의 시를 쓰면 그 시를 잊어버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러면 여행을 간다든지 또 다른 곳으로 문학기행을 간다든지 또한 책을 읽는다든지 다른 분의 시집을 읽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시를 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만약에 그 시를 잊지 않으면 새로운 시를 쓰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 한 편의 시를 쓰면 그걸 어느 정도 퇴고한 다음에는 좀 잊으려고 해야 다른 시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자꾸 이미지라든지 이런 게 딱 얽혀 있으면은 새로운 것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이건 제 경우니까 참고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정관념은 필드의 적이다. 제가 강의하면서 가장 말 많이 하는 것이 고정관념을 깨자라는 겁니다. 이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면요, 그 전에 예를 들면 시를 썼던 60, 70년대에 썼던 그 시를 공부했던 선생님들은 꼭 60, 70년대의 형태로만 시를 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그러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행도 하고 문학기행도 하고 책도 읽고 다른 분들의 그 좋은 시를 읽음으로써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첩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굳어 있어서 변하지 않는 생각. 내가 안 변하는데 왜 어떻게 시가 변하겠어요? 자기 자신이 변해야 시도 변하고 글도 변하는 겁니다. 자, 인식의 전복을 꾀하라. 인식은요, 사물을 분별하도록 하는 것을 인식이라고 그래요. 네. 우리가 어디 들어갈 때는 보면은 인식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하철을 가려면 이렇게 넣고 가잖아요. 그 인식하는 거예요. 네. 그는 전복, 뒤집어서 무너뜨리는 걸 전복이라고 하거든요. 전복을 꾀하라 그랬어요.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시 쓰기에 있어서는 고정관념을 깨고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인데요. 내가 깨어있어야 시가 산다. 각성이라는 뜻이죠. 제가 깨어있지 않는데 어떻게 시가 살겠어요? 내가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기 위해서는 긴장하고 몰입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마부작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는 그렇습니다. 생각을 갈아서, 정말로 생각을 갈고 갈아서 좋은 시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한 편의 시를
쓰는 건데, 그 정말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드는 것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예. 그럼에도 우리는 그 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시는 생명이고 또는 시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좋은 시 한 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절벽읍기인데요. 문영미 선생님께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절벽의 귀 조경수. 절벽의 귀를 달고 용을 달에 산 가파른 바위에 붙어있던 석이 수년을 눈비바람을 견디며 이끼처럼 정막을 묶고 살았다. 서기를 물에 불리니 천수를 다 산 것처럼 야들야들 순해져 담아둔 소리를 꺼내놓는다. 산꽁 울음소리, 도토리 구르는 소리, 달빛이 걷는 소리 흘러나온다. 저 귀에 저장된 하늘은 얼마일까? 쫑긋세운 배고른 귀. 명절이 되어도 연락이 닿지 않는 오라버니가 생각난다. 평생 절벽에 붙어 마른 목을 축이며 기다림에 검게 타버린 시간들. 허약한 오라버니가 줄을 타고 땄던 석이. 줄을 잡던 손이 떨리기도 했었다. 마른 귀를 물에 담그니 밤백이 된 오라버니 목소리가 들려온다. 네, 네, 잘 읽으셨네요. 절벽의 귀입니다. 절벽의 귀. 좀, 그, 좀 특이하죠. 절벽의 귀. 어떤 바위 또 아니면 벼랑의 어떤 귀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본문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절벽에 귀를 달고 영월 달에 산 가파른 바위에 붙어있던 석이. 석이라는 거 버섯이잖아요. 석이버섯. 근데 석이버섯인데요, 우리나라에는 700종 정도가 있답니다. 전 세계에는 한 2만 종 정도 있는데요. 지으류라고 해요. 지으류. 지으. 땅의 옷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끼나 석이 이 버섯들이 지으류인데 땅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끼나 이런 것들. 이런 것 있는데요. 이 서기가 어디에 좋냐면 항암, 당뇨, 네, 또 이런 그 혈관 질환에 아주 좋다 보니까 시장 같은데 가면은 가끔 가다 서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갖다 드시면 되겠습니다. 수년을 눈 비바람을 견디며 이끼처럼 정막을 먹고 살았다. 이 서기는요 정막을 먹고 산대요. 정막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막, 고요하고 쓸쓸한 것을 정막이라고 합니다. 고요하고 쓸쓸함이에요. 그 다음에 적요라는 말이 있어요. 적요는 적적하고 고요함, 또 막막, 이거는 정신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꽉 막히고 답답한 인생, 인생살이 이렇게 막막하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막막 적요 종막은 다 어디서 왔냐면요, 고요에서 왔어요. 이 말을 세분해서 안 쓰고 고요라고 써도 됩니다. 고요는 잠잠함 것을 나타내는 때 잠잠한 상태가 고요거든요. 이 고요에서 정막, 적요, 막막이 나왔으니까 꼭 이런 단어 알아두셔야 됩니다. 서기를 물에 불리니. 이제 마른 석이죠. 그리고 절벽이 있기 때문에요. 그 비가 와야 이게 이제 부풀어요. 그렇지 않으면 말려 있습니다. 예, 햇빛에 쨍쨍 마르잖아요. 예, 물에 불리니 천수를 다 산 것처럼 야들야들 순해져. 천수, 타고난 수명입니다. 천수. 우리나라에서요, 80세가 될 확률은 30%래요. 그런데 90세가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90세가 될 확률은요, 5%예요. 80에서 90세가 10년이잖아요. 15%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90세가 될 확률은 5%밖에 안 돼요. 예. 담아둔 소리를 꺼내 놓는다. 산꿩 울음소리, 도토리 구르는 소리, 달빛 걷는 소리. 흘러나온다. 갈빛이 걷는 소리까지 나온다. 서기는, 서기 귀에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예. 그래서, 뭐, 산꿩 도토리 구르는 소리, 근데 이제 달빛이 걷는 소리라고, 그, 이제 말을 해놨어요. 저 귀에 저장된 하늘은 얼마나, 얼마일까? 여러분 귀에 그 저장된 소문들은 얼마나 될까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쫑긋 세운 배고른 귀. 소리와 이제 이런 것들을 그 꺼내놓으니까 배가 골태요. 귀가 배가 고른 거예요. 왜? 소리를 다 꺼내놓으니까. 명절이 되어도 연락이 닿지 않는 오라버니가 생각난다. 이제 그 명절이 되어도 연락이 닿지 않는데요. 그 오라버니가 서기를 따왔겠죠. 이제 연락이 닿지 않으니까 뭐 좀 따로 뭐 살고 계시거나 뭐 그러겠죠. 넘기겠습니다. 평생 절벽에 붙어 마른 목을 축이며 기다림의 검게 타버린 시간들. 서기의 색이요, 새카매요. 까맣습니다. 물에 불리면 약간 푸르스름 분기가 나오는데 까맣습니다. 허약한 오라버니가 줄을 타고 따던 서기. 줄을 잡던 손이 떨리기도 했었다. 이거는 했었다보다는 했을 것이다로 하는 것이 좀 시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마른 귀를 물에 담그니 밤백이 된 오라버니 목소리가 들려온다. 이제 그래서 절벽의 귀를 서기를 통해서 한번 봤는데 시의 아니거나 바뀌거나 그곳에 존재하는 사실과 은유를 살펴봤습니다. 또 바라봄에 관한 확장된 진술도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서기를 바라보고 그 서기가 하는 말들을 지금 이렇게 써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관조와 사유가 같이 있는 시입니다. 이런 경우는요. 그래서 한 편을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벽에 걸린 강물입니다. 제가 쓴 시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돌아 다니고 싶어요. 아, 벽에 걸린 강물은요. 저희 집 그 옛날에 그 거실에 이런 그 그림이 있었어요. 항시 그 벽에 걸려있죠. 예. 네, 사진이 걸려있었는데요. 그걸 보고 제가 쓴 겁니다. 떠돌아 다니고 싶어요. 열 손가락 마디마디에 삼각 비늘을 달아주세요. 삼각 비늘. 지느러미죠. 예, 삼각비늘. 이 고기를 이렇게 위에 그 지느러미를 딱 이렇게 올리면요.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삼각형은 아니에요. 예. 그걸 보고 쓴 겁니다. 혹부리 등에는 평면 나침반 지느러미도 장착해 주시고요. 장착하다는 붙여주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물은요 어떤 지형을 따라서 지금 흐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혹부리 등이라는 말을 써놨는데 뭐 꼭 혹부리 등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저녁은 오지를 향해 머리를 두르고 있었다. 저녁이 깊어지는 모양이에요. 오지. 저녁이 자꾸 이제 깊어지면 오지로 이제 자꾸 그 가니까 참 그런 어떤 내막을 확실하게 다 모르는 겁니다. 우리 인체에서도 오지가 있죠. 제일 가까운 오지는 어딜까요? 등입니다. 가장 가까운 오지예요. 뒤통수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본인은 절대 볼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물건을 통해서 아니면 거울을 통해서만 그 자기 등이나 뒤통수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절대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지만 가장 가까운 오지가 뭐 뒤통수라든지 등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젖은 몸을 힘껏 쥐었자는 강물이기 때문에 젖은 몸이죠.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닌 방향이 뚝뚝 떨어진다. 그러니까 강물이 지금 그 흐르고 있는데 그 몸을 쥐어짜면은요
그 정처 없이 떠돌아다닌 그런 어떤 방향들이 좀 이게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방향이 이렇게 뚝뚝 아래로. 당돌하게 낯선 문장 속에 자신을 감추기도 하지만, 당돌하게 낯선 문장. 이게 강물이 흐르다 보면요. 어떤 거는 어쪽에서 머물기도 하고, 또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돌에 부딪히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낯선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강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다. 떠나고 흩어지는 기억을 위해 어떤 내면을 덧칠하는 것일까? 어떤 내면, 실상의 실체, 어떤 물리적인 실체를 내면이라고 합니다. 덧칠, 한 겹을 더 바르는 칠, 이게 덧칠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객칠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객칠. 칠한 곳에 다시 칠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갓칠. 한 번 그은 흙에 다시 붓으로 칠하는 것을 갓칠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갓칠. 그 다음에 비백이라는 말이 있어요. 비백. 칠을 입다 보면. 붓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내리는데, 붓 그 사이사이 그 흙에 비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먹물이 안 묻고. 비어있는 부분. 그거를 비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비어있는 부분을 운필법이라고 하는데, 그 운필법에 하나 들어있어요. 그게 흰 부분을 남기는 거죠. 일상 파문이 더듬더듬 숨어들어 한쪽으로만 자라는 습관적 치명. 강물은 위에서 아래로만 흘러요. 절대 거슬러 오는 법이 없습니다. 이건 습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뭐 치명이라는 말이 가끔 나오는데요. 신명을 바치는 것을 치명이라고도 하고요. 생명을 잃을 지경, 치명적 아름다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 그럴 때 치명입니다. 모든 물을 쏟아내고 저 강을 벽에 걸기까지. 저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걸 물을 쏟아내고 이제 벽에 걸은 거예요. 네. 나는 강이 벗어놓은 낡은 신발을 정리하곤 했다. 강이 지금 의인법이죠. 낡은 신발을 제가 가끔 정리를 했다, 이 말입니다. 벽에 귀를 대면 자분자분 물소리가 들리고, 강물이 흐르니까, 저 사진 속에, 이게 제가 이제 사진은 우회가 있잖아요. 거기다 벽에 이제 사진이 붙어 있으니까, 액자가 붙어 있으니까, 거기다 귀를 대면요, 물소리가 들리고요. 고단한 무릎뿌리가 벽을 뚫고 목을 때 깊은 태양 좌표에 다가간다. 좌표. 일정한 그런 자리가 적혀 있는 표를 좌표라고 합니다. 뭐 큰 뭐 뜻은 없는 말입니다. 그 어떤 벽도 무릎 표면 장력보다 높거나 낮지 못함으로 서로에게 팽창하며 벽에서 자라는 강. 이랬거든요. 표면 장력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물컵에다가 물을, 그 생수를 가득 부으면 볼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표면 장력이에요. 물을 수축을 통해서 우리 그 가능한 작은 면적을 만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올록, 볼록 내미는 겁니다. 그게 이제 표면 장력인데요. 그 표면 장력을 잘 이용한 동물이 있죠. 우리 가끔 실을 쓰다 보면 소금쟁이입니다. 표면 장력이 때문에 탁탁탁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느 사물을 바라보는 그 직관과 비유 방식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시인만의 특별한 감각에 의해서 이런 시들이 이렇게 잉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를 쓸 때 항상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상상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현실도 받아들이면서 그거를 시를 새로운 그 생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시는 한마디로 해서 새로운 생명이다. 저는 항상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아닌 것을 남한테 읽으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